거 하나씩 못 드리고요. 구운 거 제가 잘라드릴게요. 이게 한번 드리면 시식이 드시고 싶은데요? 예. 어머, 생계란을 드신 거예요? 예, 생계란 먹어봤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비린내도 안 나고 좋네요. 아, 비린내도 안 나고 좋아요? 아, 비교를 확실히 잘 하시는구나. 아, 저도 생계란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란 좋은 거 드세요. 생계란. 그거, 이것도 항상 가져갔어서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전화해 보시게. 어머,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상향농장이네요. 안녕하세요, 박기자 TV님.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됐네요. 여기 어디죠? 부산 백스코예요. 부산까지 날라오셨어요? 네. 지난번에는 부여에서 서울까지 오시더니 다시 네. 부산까지. 저희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이 유기농 박람회 하고 정기 구독자도 많이 늘고 많은 고객님들이 알아봐 주셔서 저희 부산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 부산에 오니까 분위기는 어떠세요? 일단 억양들이 세시네요. 부산분들은. 억양들이 세셔서. 드시는 걸 엄청 좋아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몸에 좋은 거는 다 아시니까. 그리고 지금 사냐농장이 이렇게 막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명품 계란이라는 걸 알아보시니까 꼭 맛보고 가시려고 기다리셨다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거 보이세요? 어떤 거요? 저희 크리스마스 맞아 트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 네. 코코들이 먹는 밥 재료예요. 아, 그렇구나. 농장에서 이렇게 이게 14가지인가를 닭들 배 앞에서 네. 매일매일 농부님이 해서 네. 삼시세끼 밥을 주면 삼시세끼? 네. 이게 그럼 몇 첩 반상이에요? 둘레여섯 14첩인가? 둘레여섯 여덟 그러네요. 14첩 반상. 네. 그러면은 농부님은 몇 첩 반상을 드시고 계세요? 4첩 반상. 어머, 어떻게? 아니, 닭보다도 못 드시는 거예요? 지금 밥, 국, 김, 계란? 아, 그래도 좋은 단백질은 다 드시네요. 일단은 계란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저희 여기 오니까 저희 계란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TV에서 봤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고객님도 있으니까 네. 역시 사냐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도 계란은 생으로 먹어봐야지 안다고 생으로 이렇게 하나를 드시고 가신 분이 비리지도 않고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눈물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먹거리는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게 농사를 짓다 보면 우선은 수익이 나겠지만 장기전으로 볼 때는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이 상태로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사료라든가 닭을 키우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객님들이 알아봐 주신다면 앞으로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지는 않지만 고객님 층이 이렇게 단단하게 네. 다져지고 있는 거는 정말 믿음 때문인 거고 신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농부님이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농부님 아내님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정말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서울을 오가며 지금 박람회 때문에 또 새벽에 부산에 딱 오시고 아무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사냥농장 안주인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네, 번창하시고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말씀하실 때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백화점에 안 들어가도 백화점에서 네, 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지금 그렇게 여러 군데서 콜 받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구독 방법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직거래 방식이 가장 좋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정기 배송 할인을 하니까 여러분들 할인받아서 건강한 계란 맛있게 잘 드시고요. 사냥농장 농부님께서도 좋은 계란 잘 공급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머리에 그거는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중에는 여기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닭벼슬? 그거 헤어밴드 하나 하고 하세요. 더 예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요번 백스코 박람회도 성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